일단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경기 결과 아니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. 근데 또이 이후에 패자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나온 부분도 최대한 보완해서 패자전 때또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뭐 자신감 있는 상태로 오긴 했는데 무기력하게 3대0으로 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했는데 잘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쳐서 다음 경기에도 잘 다음 경기에 잘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워낙 이제 뭐 아까도 사전 인터뷰 때 했던 말이지만 뭐 워낙 이제 중후반이 강한 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전제이기 때문에 되게 좀 많이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3대0이라는 경기 결과가 나와서 일단은 뭐 정말 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좀 우리가 강한 타이밍 때좀못 살렸던 게좀 되게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저희가 스프링 때 그런 결과를 냈었기 때문에 썸머 때도 이번에도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에 함으로써 하나가 어떤 쪽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지도 잘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면은 뭐더큰 경기에서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잘 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각오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비록 오늘 정말 무기력하게 3대0으로 졌지만 또 이제 이 이후의 경기에서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실 뭐 소통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저희가 있어야 될 위치나 그런 쪽, 뭐 제가 무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런 쪽에서 소통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위치 잡는 거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잘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뭐 어쨌든 저희가 져서 패자조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원코인이라는 것도 남아 있고 저희가 잘 준비해서 왜 저희가 풀업에 오면 더 강해지는지를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아, 저도 이어서 마무리. 오늘 경기는 비록 이렇게 정말 안 좋게 나왔지만 이 이후의 경기는 정말 오늘과 좀 다른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저희 팀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